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여 새롭게 탄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인 새해를 맞아 대구시는 그동안 쌓아온 40년의 역사를 디딤돌로 원대한 도약의 출발점이 될 기회의 10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사전 절차를 완료해서 경제성장 플랫폼에 초석을 놓고 그 초석 위에 5+1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산업구조 대전환을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북권 경제발전의 거점이 될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과 대구 경제의 심장을 스마트화할 산단 대개조 사업의 순항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발표된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도심융합특구의 선도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동구와 북구 일원의 공간대혁신의 힘찬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인 행정통합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도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우리의 앞길에는 안개 속의 난제가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1만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어떠한 난관에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새해를 환히 밝혀 가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구 공동체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2021년을 다시 뛰는 대구의 해로 만들어 대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대구의 담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